네, 안녕하세요. YP룸 채널의 윤우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조리개, 셔터스피드, ISO 이 세 가지를 모두 이해하셨다면 이제 이 세 가지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찍고자 하는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판단하고 그 환경에 맞는 설정값을 설정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설명에 앞서 복습을 간단하게 한다면 조리개, 빛의 양을 조절, 셔터스피드는 빛의 양과 피사체의 모션, 순간포착, 모션블러, 정노출, ISO는 사진의 밝기와 사진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의 상황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찍고자 하는 사진은 인물사진이며 아웃포커싱이 잘 된 사진입니다. 이때 너무 햇빛이 강해 사진이 너무 밝게 나온 경우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예시입니다. 단체 사진을 찍는데 날씨가 너무 흐려 사진이 어둡게 나온 경우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삼각대를 들고 야간에 야경을 찍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상황은 별 사진을 찍기 위해 야간에 장노출을 시도했으나 장노출의 시간이 너무 길어 별의 궤적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사진의 3요소를 이해하고 사진을 촬영한다면 좀 더 재미있고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자, 사진의 3요소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2019년이 다 가고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도 처음 조리개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카메라를 구입을 했으나 조작법이 익숙치 않아 활용을 잘 하지 못하는 제 주변 지인들이나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에 있는 사진 전문가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설명이 모자랄 수 있지만 최대한 사진기를 조금 써본 그런 옆집 형이나 그런 친한 친구가 최대한 쉽게 알려주는 느낌으로 앞으로도 영상을 쭉 찍어보자 합니다. 저처럼 사진이나 영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학생이나 그렇게 경제적인 사정이 녹록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저희 같은 학생들이나 최대한 저렴하게 그리고 가성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제가 구매하게 된다면 한번 리뷰를 해볼 생각이고요. 조작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진 기법 또는 촬영 관련 팁 이런 것들도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하면서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2019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2020년에는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